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독일과 닮은 꼴인 우리나라도 수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첫 수소 아파트로 불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 2층 건물에 컨테이너 3동이 눈에 띄는데요.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열병합발전 설비입니다. 매설된 배관을 통해 수소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연료전지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루 1.3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실제 이제 전기를 생산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75도로 해서 이 온수 탱크에 저장하게 됩니다. 대피열들이. 이 대피열들이 75도로 저장되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으로 그 온수가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데운 열은 난방과 온수에 쓰이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합니다. 연료전지를 통과한 수소가 열과 전기까지 생산하다 보니 돈을 들여 가스보일러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세대에서는 임차인들이 뭐 좀 편리하고 좀 값싸게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입주민 437세대가 혜택을 받는데요. 깨끗하고 저렴한 열과 온수를 제공하는 수소는 산업단지 화학공정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부생수소. 배관 내 수소의 압력을 낮추면서 폭발 위험성 또한 거의 없습니다. 어떤 폭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위를 통해서 이제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진행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이 수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소중립형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탄생했습니다.